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리니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저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사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심어 주시어 온갖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담으로 시작한 창조의 계보가 다 마무리된 후에 다시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계보는 가인이 아닌 셋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비록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후손을 낳으며 이 땅을 가꿀 수가 있었습니다. 저주의 영향력이 강하여 땅이 온갖 재해를 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며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저주보다 더 강력해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마저도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족보에 등장한 모든 이름 아래 죽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통해 성도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 시대의 예언자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그를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노아라 부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죄와 폭력의 질서를 구축했지만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저주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예로 가인은 유리하리라 하는 저주를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합니다. 보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삶에서 위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더 큰 죄악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족보에 없는 그들의 연수처럼 그들의 일생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라멕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오늘도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십니다.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함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